Times. 네, 이번엔 무광 블랙입니다. 네, 무광 블랙이네요. 네. 네, 버즈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인트로가 역시나 점점 성이 없어지고 있네요. 역시 광현 씨 다음은 인트로였습니다. 이건 에보니에다가 무광 블랙을 하니까 그냥 기타가 전체적으로 블랙이네요. 그냥. 네, 멋있습니다. 빛가드까지 다. 이게 뭐 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는 게 바인딩 자체가 이제 노란색이다 보니까 튀잖아요. 그래서 이 지난 시간도 그 썬버스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단일 디자인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가 없어서 이게 과연 호재인지 악재인지 뭐 알 수가 없고요. 말씀드렸습니다만 JSM 10과 20의 차이점은 바디, 탑과 축구판이 플레이 메이플이냐 그냥 메이플이냐. 그래서 15만원 차이가 나요. 지난 시간에 169만 9천원, 이번 시간에 155만원. 그래서 오늘도 역시 광현씨의 멋진 시연으로 들어보면서 우리가 1대1로 딱 두 개만 비교해볼거예요. 예. 브릿지 클린톤 그리고 넥 싱글. 아, 예. 싱글이 워낙에 이제 좋으니까 기둥뿌리가 빠지는 그 사운드가 과연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저게 유독 많이 빠졌던 건지 그 정도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재즈 한번 오셔서 존 스코필드 그동안 모아놨던 거를 다 이제 처리해주고 계신데요. 이게 사실 4대 말고 좀 더 있어요. 사장님이 좀 모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 이제 아무래도 조만간에 물량을 또 푸실 생각인 것 같으니까 자주 볼 수 있게 이왕 자주 오신 거 되게 오랜만에 재방문하신 거 이제 좀 자주 오시죠. 그 우리 최 PD님하고 같은 동네 사시고 네, 맞아요. 그렇죠. 네, 해방촌. 알고 보니 동네 주민이었더라. 네. 네, 그렇습니다. 해방촌 그 사나이. 해방촌 그 사나이. 네, 그리고 정말. 지금 워낙에 오랜만에 보는 거라 한 4, 5년 만에 보는 거라 근황 토크만 해도 뭐 아주 그렇죠.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 신상에 저는 아직도 신상에. 그 대학로 근처에 사시는 계속 네. 저도 그리고 아직도 저는 그 대학로 근처에서 이제 강의하시던 곳에서 계속 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제 전주 가가지고 네, 강의하시고 다 고등학생들 가르치고 대학생들 가르치고 그러고 계시고요. 네. 중학교는 이제 분당에 고등학교는 분당에 있는 거군요. 네, 대학교는 전주에 있고 꽤 멀리 가시네요. 다 한국을 되게 크게 쓰고 계시네요. 분당이 생각보다 가깝 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뭐 강 건너 가고 가면 되니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근황 토크를 우리가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 동안 못 보고 못 하지 않도록 사장님이 계속해서 물량 공급을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JSM 20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154만 9천 원. 이거 더 싸네요. 15만 원이 떨어진 거죠. 플레임 메이플에서 그냥 메이플로.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전장 105.5. 무게는 3.47kg, 두께는 43x53, 심플리티 듀레는 80으로 스펙 자체는 뭐 10과 20과 비슷합니다. 탑은 메이플, 축구판 메이플. 넥은 3피스 니아토 메이플 세딘 넥이고요. 네. 그리고 너트는 헤드머신은 그냥 금장. 금장. 네, 너트는 본넛에 43mm입니다. 오. 이게 JSM 뭐 100이나 20주년 기념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 반 들어가 있고 하프 본에 하프 브라스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본만 들어가 있죠. 네, 지판은 바운드 에보니 프레포드의 아크릴릭 앤 아발론 블락 인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지판 공률은 305mm 단일 지판 공률 반지름입니다. 스케일 길이 628mm고요. 22 미디엄 프렛에 아트스타 프레데치 트리트먼트가 들어가 있어요. 넥 픽업, 브릿지 픽업 각각 슈퍼 58 네, 픽업 세트가 들어가 있고요. 투 볼륨 투톤 3웨이 픽업 셀렉터인데 트라이 사운드 토글이라고 해서 네. 넥 픽업을 그냥 험, 싱글, 그리고 패럴렐까지 바꿀 수 있어서 여기서 다양한 톤 조합이 가능하고 지난 시간에 20이 인상적이었던 건 여기서 나오는 이제 톤 조합 쌍험이냐 아니면 뭐 험싱이냐 아니면 1.5버커냐 뭐 이런 걸로 다양하게 쓰실 수가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지브랄타 아티스트 브릿지의 퀵체인지 3 테일피스가 장착된 모델입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까요? 그 텐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일단 1대1 네. 비교 네. 넥 험이었죠. 네. 네. 넥싱. 넥싱. 아, 얘랑은 언제 지금 지금 넥싱하고 바로 넥싱 해볼게요. 좀 다른데? 다른데 결이. 바꿔 해볼게요.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싱, 싱 맞죠? 네. 아. 이게 좀 더 밝지 않아요? 네, 맞아요. 뭐 메이플 그 뭐 플레이 메이플의 그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선명하고 밑단이 좀 깔끔한 느낌이에요. 다시 바꿔보죠. 자, 아니 이번에는 여기서 그거 듣고 갈게요. 브릿지 험버커를 듣고 일로 브릿지 험버커 갈게요.
이게 전체적으로 밝은 것 같은데요? 예? 까랑까랑한 느낌이 좀 예. 강하죠. 바꿔볼게요. 네, 바로 이거 브릿지 한번 가볼게요. 어, 이건 브릿지 언버커는 또 이 두꺼워요. 그 넥 싱글 다시 들어볼게요. 넥 싱글. 네. 넥 싱글이 좀 더 덜 까랑까랑해요. 네. 브릿지는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좀 더 싱글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얘는 힘이 좀 빠진 힘이 느낌. 어떠세요? 실제로 직접 쳐본 느낌으로? 쪽에 나요. 그렇죠. 훨씬 낫고. 네. 오, 뭐지? 역시 이 정말 빠꾸 없는 코멘트. 얘 좀 벙벙 되네요, 기타가. 여기도 차이가 많이 나네요. 톤 밸런스는 확실히 플레이메이플 쪽이 잘 잡혀 있습니다. 네, 계속 들어볼게요. 예. 네. 그러면 하프 어디로 갈까요? 하프에다 놓고 하프? 싱, 예. 험싱 뭐야? 험험. 험싱. 예. 험싱. 아. 이제 여기가 섞인 거네요. 예. 험험. 예, 브릿지로 가시면 됩니다. 예. 마샬로 맵죠.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샬. 바꿀까요? 예, 바꿔. 근데 이게 되게 힘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센터에다 놓고 센터에다 놓고 이제 험험 하지 네. 않았나요? 안 했습니다. 아, 마샬로. 험 해프. 드라이브 시계 드라이브에서 오 싱글 프레임 메이플보다 좋은데 뭐 그 하이 때 여기 조금 부족해서 아쉬운 거죠. 자 이제 레드 락.
마샬 게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 느낌이 좀 네, 질긴 느낌이라 그래야 될까? 네. 좋습니다. 네, 건강에 네, 들어가볼게요. 건강에 들어보겠습니다. 펜더 험싱으로 한번 해봅시다. 싱글 험싱. 섞어서 아 예 험이랑 예. 패러렐 험 예. 뭔가 가요 같은 벨톤은 안 나오네요. 예. 쟤는 그런 느낌이 나왔었는데 10은 그거에 비해서 좀 더 차분하고 단단한 느낌. 솔로까지 한번 밟아주시죠. Ready. 기타가 조광현빠를 받았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좋은 연주였어요. 네, 이번에 또 MR로 들려주실 건데 어떤 곡 준비해 주셨나요? 아, 스코필드 그러니까 원래 있던 곡인데 네네. 미터스 곡이었나? 하여튼 유명한 그 펑크 곡인데 이제 네. 좀 그 스코필드가 자신 버전으로 네. 그 바꿔서 낸 연주곡이 있어요. 시시 스트럿 시시 곡인데 거기 네. 이제 백킹 트랙에 네. 뭐 알겠습니다. 솔로를 네. 말을 좀 대충 하시네요. 네. 오랜만에 나와도 캐릭터는 변하지 않아요. 네. 네. 거기다 그렇게 하신답니다. 네. 네. 멋진 연주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익숙한 리프들이 이제 귀에 들리니까 훨씬 더 반가운 네. 연주였고요. 네, 역시나 그 존 스코필드 모델 특유의 그런 뉘앙스는 잘 가지고 있는 기타였던 것 같아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조금 큰 맞춤 양복 이렇게 조금 큰 맞춤 양복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 시간에 이제 싱글의 그 매력을 그 포커스를 맞춰서 존 싱글필드 이렇게 드렸었는데 네. 저는 이번에는 돌덩이 같은 싱글 네. 돌싱 돌싱 해드리겠습니다. 광희씨 주시죠. 15만원 모아서 이거 사라고? 네 15만원을 모으세요. 네, 15만원을 더 모으셔 가지고 역시 이 정말 노빡구 한 줄평과 점수는 네. 강일 씨가 최고죠. 최고죠. 역대 게스트 중에 이런 사람이 없어요. 저희 스쿼드 하겠습니다. 예.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6,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4점. 저는 사운드 25,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 72점. 평균 점수는 73점입니다. 툭툭툭 떨어지네요. 네. JSM 20주년은 82, 예. 그 다음에 77.5, 그 다음에 73. 정말 이렇게 떨어지네요. 그 심지어 1, 20은 거의 차이가 안 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많이 생각보다 나네요. 차이가 좀 났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사람을 바꿔보겠습니다. 네, 조지 벤슨 조지 벤슨 네, 조 지벤슨 네. 조시들이 기타를 잘 치죠. 네. 조 온스코필드 네. 조지 벤슨 조 광현 이렇게. 자, 오늘 조시들의 또 케미를 볼 수 있는 마지막 기어 조지 벤슨의 매직 터치 미니 험버커 픽업이 장착된 GB10 EM 가지고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해주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 무기력해. 무기력해.